10월 24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특별한 재료가 없는 가운데 스페인과 이탈리아, 그리스 등 유럽 지역의 경제 문제가 다시 떠오르면서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13%, S&P 500 지수는 0.01% 하락한 반면 나스닥 지수는 0.13%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큰 재료가 없는 가운데 스페인의 구제금융 요청 기대감이 작용하며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영국이 0.03% 하락한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0.84%, 0.59% 상승했습니다. 실물 경기 침체가 깊어지는 가운데 부실 채권 비율 목표치 수성에 비상이 걸리면서 일부 은행이 하반기 대출 증가율을 상반기에 늘어난 규모보다 최대 40% 가까이 줄일 것으로 파악돼 기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5조 원이 넘는 토지 보상비가 풀릴 전망입니다. 통상 보상비는 대부분 인근 지역 부동산에 재투자된다는 점에서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9월 24일 월요일 아침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글로벌 증시는 역시 정체 양상을 보였습니다. 뚜렷한 이벤트가 없는 가운데 관망 심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주는 스페인의 이슈가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니 저희와 함께 관련 이슈들 점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내 증시로 돌아오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11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죠. 지난 금요일 코스피 다시금 2000포인트를 회복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3분기 어닝 시즌도 다가오고 있고 추석을 앞두고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전문가들의 의견 전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대표님 주말 잘 보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입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피가 2000선 회복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이제 3분기 어닝 시즌도 다가오고 있고요. 오늘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먼저 어제 우리 센TV에서 강연회가 있었죠. 강남의 삼성문화센터에서 있었는데 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시고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화환도 보내주시고 또 쌀을 갖고 오신 분도 있고요. 또 어제 선물도 많이 주시고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어닝 시즌도 다가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닝 시즌은 제가 볼 때는 몇몇 종목 빼놓고 뭐 믿을 게 없다. 실적은 더욱더 나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장세는 환율이 지배하는 장세다 이렇게 제가 보이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환율의 강세가 주가를 끄집어올린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금요일날 아침에 이제 환율이 조금 약세 보이다. 또 강세를 보이니까 주가가 끌어당기는 그런 모양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율이거든요. 환율의 약세와 주가의 약세, 환율의 강세와 이제 환율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강세입니다. 환율의 강세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을 보인다. 그래서 지금은 유동성 장세에서 우리나라가 전 글로벌 증시가 유동성 장세입니다. 유동성 장세에서 우리나라는 특히 무역이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환율에 민감하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환율을 계속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거래량이 늘어났다가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은 거래량이 제일 많이 늘어난 자리에서 어떤 형태를 보였냐. 거래량 제일 많이 늘어난 자리에서 여러분 보다시피 2000포인트 이상에서 거래가 줄어든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주가가 변곡이 곧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래량이 줄어듦으로써 제가 볼 때는 주식이 굉장히 저항받는 모양이고 거래가 고점에 줄어든다는 것은 살 사람 주식 다 샀다. 결론은 주식이 살 사람 다 샀다면은 주식이 지금 횡보 국면이지만 여러분에게 크게 돈 먹을 장이 없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주식이 제가 볼 때는 5일 이평이 오늘부터 굉장히 둔탁해지는 모양을 보일 겁니다. 예, 5일 이평이 굉장히 둔탁해지는 모양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11일 이평이 아직까지 상승이거든요. 11일 이평이 상승이지만 11일 이평이 보통 8일 되는 타임에 8월 되는 타임에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제가 이제 변곡점이 있다 했는데 그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요.
이거 잘릴 자리에서 제가 볼 때 이 그 화요일 날 변곡 점 종가가 950입니다. 1950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화요일 전후에서 늦어도 목요일 전후까지 12리핑까지 꺾이기 때문에 5일 12리핑이 꺾인다면은 주가는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수요일 전까지 신고가, 종가 신고가를 분명히 내야 된다. 내지 않으면 주식은 굉장히 조정을 본격적인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쌍끌이 매수 종목을 보면요. 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이제 거의 최근에 다 물렸기 때문에 최근 5일 동안 이제 소위 말하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중에 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사고 있습니다. 예, 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신한지주, 한국전력, NHN, 대한항공, KT&G, 하이마트 이렇게 뜨는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 이거 보시면 뭐를 볼 수 있냐면 낙폭 과대 저가주를 산다. 실적을 조금 외면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낙폭 과대주를 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에 많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쌍끌이 매수하다가도 주수로 보지 마시고 금액으로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 반면에 코스닥은 사는 종목이 성광밴드라든지 몇몇 종목인데 금액이 1조 7천억밖에 안 됩니다. 1억 7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은 주가 불쑥불쑥 하더라도 굉장히 미세하다. 외국인과 기관이 사더라도 적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코스피 종목에 여러분들이 꼭 사고 싶다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금액적으로 선두에 서 있는 종목들을 사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장 자체는 지금 자리에서 한 번쯤 쉬어가는 그런 국민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장 자체가 1960까지는 저는 이번 주에 잘하면 한번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화수 신고가, 몸통 신고가를 내지 못하면 장 자체는 일단은 한번 조정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거기에 또 선물을 보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선물이 264를 하방 이탈하게 되면, 264를 하방 이탈하게 되면 주식 자체에 매물이 없습니다. 선물 자체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그런 국면이다. 제가 이제 선물 시작하고부터 계속 이 매물대에 걸려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매물이 어느 쪽으로 상방으로 이탈하든지 하방으로 이탈하든지 제가 볼 때 이번 주말 전후에서 한번 사고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에 추석 전입니다. 추석 전이지만 여러분의 긴장을 꼭 하시고 선물하시는 분들은 외출을 삼가하는 게 현명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은 폭풍 전야와 같은데 이번 주에 폭풍이 분명히 끝이 나고 폭풍이 터질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선물은, 기관이나 외국인 선물 동향은 크게 볼 게 없습니다. 예, 선물 동향은 크게 볼 게 없는데 지금 개인들이 물리게끔 외국인과 기관이 낚싯줄을 들여오고 있고 고객의 특금을 지금 19조로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있는 모양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개인들은 절대 걸리지 말고 단순하게 매매를 하시고 1등 정도의 슬로이마를 하셔야 된다. 특히 300일이평 가까이에 300일이평 위에 있을 때 주가가 300일이평, 지금 121일이평과 300일이평 같이 있는데요. 300일이평 위에 있는 이럴 때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주가를 굉장히 날렵하게 해야 된다. 날렵하기 위해서는 몸이 가벼워야 된다. 종목수를 줄이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1950자리는 피라미드형으로 주가를 해야 되고요. 또 역피라미드형으로 주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게중심이 2000에서 1950으로 지금 낮췄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2000포인트의 주식을 풀로 갖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주가가 빠지게 되면 전부 다가 손절매입니다. 전부 다가 손절매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냉정하게 보시고 이럴 때일수록 몸이 가볍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식수를 줄이는 방법과 하나는 종목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1등 종목수는 그대로 두지만 종목수와 물량을 전체적으로 다 줄이는 그런 경향인데 1등 주식은 물량은 줄일 필요 없다.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등 주식이란 것은 코스피 100종목 중에 상위 종목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지금은 1등 주식에 슬럼화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떴습니다. 코스닥 종목이 많이 떴는데요. 코스닥 종목이 뜨더라도 서서히 음봉을 내고 있습니다. 음봉을 낸다는 말은 뭐를 말하고 있냐면요.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여러분을 계속 물고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코스닥 주식을 추격 매수하는 분은 절대 안 된다. 코스닥 종목일수록 여러분이 실적을 진짜 확인하면서 고가 주면서 1등 주에 매입해야 된다.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캔들 차트가 양봉에만 먹을 수 있는데 음봉이라는 것은 여러분은 서서히 사는 족족, 여러분 개인들이 살아 덤벼드는 족족 거기에서 물리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결론은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심하는 그런 국면을 분명히 맞이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다른 거 크게 볼 거 없습니다. 첫 번째는 환율의 동향을 민감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환율의 동향을 민감하게 보시고요. 오늘은 거래량을 뭐 단순하게 참조만 하시면 일단 환율의 동향을 계속 보셔야 된다. 두 번째는 선물이 여러분 보다시피 264 하방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꼭 한번 보십시오. 264 하방으로 간다면 주가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을 괴롭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특히 최근에 미국의 반도체 지수들이 우리나라 지수하고 밀접한 반도체 지수가 제일 먼저 조정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꼭지에서 지금 한 8% 조정이 들어가는데 미국 선물도 한번 봐주셔야 된다. 왜 그러냐? 미 선물도 장중 선물은 24시간 열리는데 이때 반도체 지수가 가장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지금 미국 그 현재 선물은요. S&P 나스닥 선물이 두 개다가 보와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환율과 미 선물을 장중에 보시면은 확실히 볼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한 개 더 참조로 보신 것은 중국 증시가 지금 날이면 날마다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의 신저가. 중국 증시의 신저가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시고 중국 증시가 신저가 나더라도 캔들 차트가 불과해야만 우리나라 증시가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세 개를 봐주시면 될 것이다. 환율, 미 선물, 중국 증시 이 세 개만 보면 여러분들이 꼼꼼하고 구석구석 챙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는요 명절 전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께서 금요하시고 건강하시는 한 주 되시고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번 주에 폭풍 전야입니다. 외출 상가하시고 주식을 집중적으로 조금 보면서 센 시청자를 여러분께서는 센 TV를 보면서 항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굉장히 민감한 폭풍 전야입니다. 몸 조심하시고 욕심을 조금 줄이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도 사랑하도록 노력하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성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이번 주 변곡점이 있는 만큼 좀 주의하자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청성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AS부터 받아볼 텐데요. 지난 금요일에도 저희가 AS를 받아봤던 종목입니다. 바로 YG 엔터테인먼트인데 지난 금요일에도 최고가를 기록했더라고요. 목표가를 훨씬 뛰어넘었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네. 그 중기적인 목표가로 8만 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네. 그 사실은 뭐 과연 올까 이런 생각들이 사실 좀 드셨을 것 같은데 저도 네. 좀 생각보다 상당히 빨리 달성을 해버린 것 같아서 어쨌든 간에 지금 싸이의 역할이 참 그 영향력이 참 굉장히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벌써 하게 됩니다. 네. 일단 추천가 대비해서는 35% 정도 수익이 발생을 한 상태고요. 저렇게 된다면은 중기적인 추가적인 목표가를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이 정도 돌파가 나오면은 시장에 매수 관심이 몰려버린 상태고 또 거기다가 이제 기관들이나 이런 쪽에서도 계속해서 따라붙는 형태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목표가를 10만 원까지 조정을 해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주가가 연속 급등을 아무래도 한 만큼 대기 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좀 존재를 하는 관계로 네. 눌림목을 좀 주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상당 기간 기간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추격 매수를 무리하게 하신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또 코스닥 시장이 지금 현재로서는 7월 말부터 이미 주가가 상승세를 많이 탔습니다. 그리고 또 예고드렸던 대로 그 정치인 관련 인맥 테마들이 대부분 다 지금 그
경고를 드리고 그 다음 날 바로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시기 적절한 경고였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상당히 좀 계속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그 변동성을 가졌던 그리고 상승을 많이 했던 안철수 관련 테마들 네. 전일 금요일 날 뭐 안랩을 필두로 해서 뭐 하한가 근처나 하한가로 다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 상승을 많이 했던 종목들도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조정을 받는 분위기고 지수 자체도 이제 좀 조정을 줄 수도 있는 시점이니만큼 뭐 대응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대응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려올 때 주식을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다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조금 여유를 갖고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과하게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추격 매수를 좀 자제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목표가를 조금 더 높여주셨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눈여겨볼 만한 업종은 또 어느 업종입니까? 예, 역시 뭐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을 쭉 보면은 네. 역시 돈이 되는 쪽이 그 정책 테마 쪽인데요. 네. 정책 테마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잘 살아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은 인맥 관련 테마보다는 그쪽에 저점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아직까지 움직임이 안 나왔던 그 정책 관련 테마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추셔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고 또 대선 후보가 이제 완전히 결정이 났습니다. 뭐 군소 후보는 이제 차츰차츰 출마를 하겠지만은 메이저급 후보들은 다 결정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정책 간의 대결로 이제 주가가 상승세를 탄다든지 이런 형태의 진행이 앞으로 예상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책 관련 테마 쪽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은데 최근에 지금 아직 상승이 안 나오고 포인트가 괜찮은 쪽이 헬스케어 관련주입니다. 역시 뭐 노인복지하고 연관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 뭐 대표적인 주식이 오스템 임플란트인데요. 이 종목은 뭐 중기적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계속 타고 있고 저번에 28,000원 고점 찍은 다음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다시 한번 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보다는 이제 밖에 그 주변 종목들을 보면은 최근 들어서 상승세를 이제 초기에 타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이오 스페이스 같은 주식도 초기 상승 국면에 아직 놓여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지금으로서는 조정을 한번 주더라도 금요일 날도 지금 장중에 7%까지 빠졌었는데 종가에는 보합권까지 땡겨놨죠. 그래서 그만큼 하방 경직에 대한 에너지가 강하고 또 저가 매수도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주식도 보시다시피 주가가 옆으로 기어가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바닥을 잡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또 여러 가지 좋은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 꼽을 수 있는 게 인포피아겠죠. 인포피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로서는 옆으로 기어가는 개그름 형식의 진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뭐가 좋으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하락에 덜 취약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평선들이 수렴되어 있고 주가가 오랫동안 옆으로 기다 보니까 가격대가 바닥이 상당히 오랫동안 잡힌 만큼 거기 지지가 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상승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특별한 악재가 없다라면은 아무래도 하락에 덜 빠지고 또 더 오르는 경향이 많고요. 또 상승 자체도 나오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큰 수익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언제 오를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충분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좀 여유를 갖고 접근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게 가장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그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 매매에 대한 코치를 계속 해주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따라가는 형태도 있고 뭐 지금처럼 이렇게 옆으로 기어가는 타이밍을 잡는 형태도 있는데 개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후자의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따라가다 보면은 무리수를 두게 되고 또 손실이 커지게 되고 이러는데 이렇게 옆으로 기어가는 경우에는 뭐 그런 부담이 없고요. 또 기다리는 거야 사실 좀 기다려도 우리가 은행 같은 데 적금 들 때는 1년을 보고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에서 너무 기다림이 없을 수도 없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차분히 기다리는 전략 써야 되고요. 또 그런 와중에 박스권 진행을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살짝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위에서 팔고 밑에서 다시 사고 이런 식의 대응을 하다 보면은요 전혀 지루하지도 않고 하니까 뭐 그런 식의 접근 타이밍을
많이 노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춰보자. 이렇게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 중에서 헬스케어 관련주에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종목으로 들어가 보면 아무래도 조정 구간이 긴 그런 종목 갖고 오셨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던 인피니티 헬스케어를 갖고 나왔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인포피아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띠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과거 주가가 진행했던 어떤 흐름들을 보면은 종목이 조금 더 가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력이 좋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상승에 있어서 개인들이 좀 만족할 만한 성과를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포인트를 잡는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이평선들이 수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파 패턴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해서 차트상으로도 모양새가 좋은 편이고요.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상황을 개선시키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지금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은 또 이런 형태가 아무래도 유리한 면이 있겠고요. 다만 이제 지금 시장 지수가 높이 형성되어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에는 좀 철저하게 그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손절 라인 좀 준수해주시고 깨지면은 밑에서 다시 잡는 형태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1,450원 정도 잡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12,000원만 잡았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바닥이 탈출되는 형태로 좀 강하면은 추가 네. 목표가를 세울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손절가는 9,000원 정도로 조금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피니티 헬스케어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동석입니다. 매일 아침 증권사의 투자 전략과 또 오늘자 신규 판입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여부와 또 미국 경제 지표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집중됩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떤 투자 전략으로 대응해볼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진투자 지점 압구정 지점의 정승현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네, 오늘 이제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미국 증시는 장 초반 이제 상승 출발을 했으나 이제 꾸준히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이제 다우존스, S&P는 하락 반전을 했죠. 아무래도 그 이제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따른 영향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의 어떤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그 이제 지난주와 같은 조정 흐름이 예상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우리 증시도 이번 주말부터 해서 그 추석 연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좀 감망 심리가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추석 전에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이제 10월에 각종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어느 정도 이제 감망하는 심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수가 2002포인트 정도 되는데요. 2000포인트를 어떤 이제 안착을 할 것인지 뭐 그리고 2000포인트를 조금 이제 하회하는 조정이 나올 것인지 오늘 뭐 수준도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2000포인트 안착 시도는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질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관망 심리라든지 그리고 어떤 조정 흐름이 계속 예상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안착 시도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추천 종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저희에서 이제 두 개를 들고 나왔는데 첫 번째 그 NC소프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가 흐름 자체가 그 시장에 그 이제 김택진 그 대주주가 이제 넥슨에 이제 지분을 넘기면서
각종 그 루머들이 시장에 많이 돌았습니다. 뭐 이제 어떤 넥슨과의 어떤 관계들, 그리고 뭐 김택진 그 대주주의 어떤 개인적인 루머들, 뭐 이제 연예인과 연문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루머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을 바탕으로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루머들 때문에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좀 악재 요인으로 작용이 되면서 흐름이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이제 엔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주 우리나라에서 대표되는 게임주로 실적이 상당히 그 전망치가 올해 들어서 상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8월 28일에 출시한 이제 길드워 2가 시장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판매량 자체를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한 150만 장 정도만 판매가 되면 어느 정도 선방을 했다. 뭐 이렇게 컨센서스가 나왔습니다만 최근에는 판매량 자체가 200만 장이 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그 길드워 2가 시장의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런 모습들이 그 신규 게임이 출시돼서 실적에 결국에는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올해 3분기와 4분기 실적이 상당히 급증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의 각종 루머들이 주가에 압박을 가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어느 정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줬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엔소프트를 사도 된다라는 의견이 시장에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 회사에서도 엔소프트 같은 경우는 실적을 바탕으로 어떤 투자를 하시면 좋은 전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그런 루머들 때문에 시장의 공매도가 급증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주가의 향후 이제 3분기, 4분기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한 30만 원 정도로 이제 목표가를 잡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4만 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네, 그리고 다음 종목은 CJ 옷쇼핑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경기 자체가 조금 불황해지면서 불황에 접어들면서 아무래도 백화점주가 조금 실적이 좀 낮아지고 그리고 뭐 이제 대한 쇼핑으로 이제 그 홈쇼핑이라든지 그리고 뭐 인터넷 관련 이런 이제 대한 쇼핑 채널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CJ 옷쇼핑은 탑픽으로 꼽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홈쇼핑 3사 중에서 CJ 옵쇼핑 같은 경우에는 외형 성장과 수익성 방어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 하방이 막혀 있고 그리고 성장성도 보장이 돼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홈쇼핑 관련 회사들 중에서 그 자체 브랜드 PB 상품을 그 만들어내서 그 직매입을 해서 이런 상품 비중들이 가장 높습니다. 3사 중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출의 어떤 이익을 충분히 개선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회사 중에 실로 헬로비전이 CJ 헬로비전이 올해 상장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CJ 옵쇼핑의 그 자회사 지분법 이익에 의한 자산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도 어떤 주가에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CJ 옷쇼핑 목표가 26만 원에 추천드리고 목표가는 그리고 손절가는 21만 원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와 CJ 옷쇼핑 살펴봤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승현 대리와 함께 유진투자증권 오늘장 전략과 또 신규 편입 종목 살펴봤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증권사 전략 살펴봤고요. 이어서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황 분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중심으로 좁은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이어지는 건 긍정적인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월요일장이죠. 단기적으로 어떤 시황 전망하시는지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그 가장 큰 긍정적인 요인은 외국인에 대한 그 코스피 시장 매수입니다. 네. 반면에 이제 그 수급상에서 부정적인 요인은 역시 이제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너무 많다는 것 이걸로 이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현재 수급만 본다 그러면은 긍정과 부정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은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해 주는데요. 특히 지난 9월 7일부터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제 급등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약 3조 원 이상의 순매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그 프로그램 매도 물량은 이제 뭐가 부담이 되냐면
올해 저점이 7월 2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0조 5천억 이상의 순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매물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수급 동향은 완전히 긍정과 부정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초보자들이 봐도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혼조세죠. 그러니까 장중에 2000선을 깼다가 또 다시 또 2000선을 회복하고 이런 게 반복되는데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결국 지금 해외 증시만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미국 증시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전망하냐면요, 박스권 횡보 후에 급락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언제든지 곤두박질 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제 현재 보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뭐 국내외 등락 요소가 너무나도 혼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다 말씀드리면 굉장히 복잡한데요. 어쨌든 뭐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현재 그 저는 뭐 굳이 예측을 한다 그러면 국내외 증시가 현재 굉장히 좀 혼재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결국 해외 증시, 특히 미국 증시가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뭐 확인하면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뭐 굳이 예측을 한다면 저는 해외 증시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특히 미국 증시를 봐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미국 증시가 역사상 최고점을 돌파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렇게 내다보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코스피가 이제 상승이나 하락할 때 어떤 시나리오로 움직이는 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상승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2050점까지는 상당히 느린 속도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느린 속도로 이제 2050까지 진행이 되다가 오히려 2050이 넘어가면 아주 본격적인 많은 속도가 이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하락하게 되면은 1950선까지는 아마 빠른 속도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어차피 기술적으로 조정도 받을 시점이 됐고 또 하나는 해외 증시가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봤을 때 일단 올라가면 느리고 내려가면 빠르다 이건 좀 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 그럼 그러냐, 상승 이유하고 하락 이유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상승할 경우에는 현재 그 코스피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 지속해 주긴 하는데 또 그 해외 증시가 이제 견조한 흐름을 좀 나타냅니다. 그래 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로 좀 갭 상승 이후에 좀 뭐랄까요, 좀 부담스러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락 이유 같은 경우 뭐냐면은 역시 이제 그 미 증시가 전고점을 돌파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잠깐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지난 9월 7일부터 사실 엄청나게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날부터였거든요. 네, 이날부터 최근까지 보면은 3조 원 이상 순매수했어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거는 뭐 한머니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데 제가 왜 여기서 가면은 2000까지 2200까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냐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9월 7일 이후에 매수한 단가를 봤을 때 뭐 아무리 작게 봐도 1975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2000선이 최근에 고점이기 때문에 중간 가격이 1950인데 1950을 보기 좀 아쉽고요. 한 1975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 겨우 20포인트, 30포인트 보자고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세게 올라갈 수 있다는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왜 제가 또 밀리게 되면 급락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냐면요. 갭 상승 이후에 엄청나게 횡보를 해줬습니다. 보통 이렇게 횡보해주는 장세에서는요.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은 굉장히 속도가 더딥니다. 그런데 내려가게 되면 급락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매수자들은 조마조마하면서 매수하고요. 보유한 사람들도 상당히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재 주식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올라가면 따라가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조금만 밀리면은 차라리 조정 때 매수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인드가 강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걸 저런 걸 다 감안해 봤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 장세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 방법을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식 비중입니다. 현재 관점에서 0% 또는 100%는 반대합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두렵다고 0%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냥 시장을 믿는다, 100%를 베팅하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25에서 75선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조절을 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전업 기준으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직장인들은 한 25% 삭감해서 이제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종목 매매는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똑같이 비중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쪽을 베팅할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중기보다는 단기, 이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똑같이 뭐 50%다 이랬을 때는 코스피 종목보다는 지금 코스닥이 훨씬 더 나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봤을 때 낫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작정 중기 홀딩,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갔을 때는 급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단기가 좋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량주보다는 개별주 테마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걸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응 전략이 뭐냐. 항상 주식 비중 0%에 대한 경계심을 유지하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예측이 가능한 그 어떤 변수들 많지만 정말 예측 불가능한 변수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뭐 오히려 이제 경제 문제라든가 주식시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중국과 일본, 또 그다음에 한국 내에서도 나름대로 좀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나는 0%를 만들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그랬었죠. 종목 매매에 있어서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좋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차트 보시게 되겠는데요. 나가고 있는 게 이게 현재 그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지난 6월에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60일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깨면 하락 추세잖아요. 그리고 나서 현재 다시 이제 상승 추세 전환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이제 모아지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스닥을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닥은요, 지난 5월에 하락 추세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미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초순경에 60일선이 120일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가 나타나지가 않는데, 왜 이런 경우가 나타나냐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급락 이후에 급등하면서 더 이상 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 추세로 전환이 안 됐거든요. 반면에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가 안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상승 추세로 전환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괜히 그냥 감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코스닥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전략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장중에도 2000선을 중심으로 등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식 비중에 대해서도 설명 자세하게 해주시죠. 네, 이렇게 해주세요. 저는 일단은 1990선이 넘어가면 50에서 75% 정도 부탁드리겠고요. 이제는 2000원이 넘어가도 75에서 100은 하지 마시고 그냥 50에서 75만 하세요.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여러분들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월, 화, 수, 목, 금 5일 내내 2000을 깼다가 회복했다, 이것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화끈하게 뭐 2025가 돌파된다거나 그러면 그냥 75에서 100을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는 이상 1990선이 넘어가도 50에서 75, 2000선이 넘어가도 그냥 그대로 그냥 50에서 75 정도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1975선 이상에서는 25에서 50인데 만약에 1975가 깨지면 일단은 확 줄여주세요. 왜 그러냐면 1975가 깨지면 1950까지는 그냥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어도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은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좀 유념에 따라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전업과 직장 이제 개별적 공략을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전업들은 역시 대선 관련주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대선 관련주 중에서 이제 분봉 매매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뭐 대표적인 게 뭐 안철수 관련주, 문재인 관련주, 박근혜 관련주가 있는데, 지난주에 많이 빠졌던 안철수라든가 문재인 관련주는 뭐 무난하다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직장인들은 역시 오락문화 업종에서 일봉 매매하시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함께합니다. 먼저 양승모 샘플러스 전문위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모입니다. 예, 오늘 월요일장입니다. 지난 주말 글로벌 증시도 뚜렷한 방향성이 없이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앞서 이번 주 한 번쯤은 변곡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들어봤거든요. 양승모 전문위원님은 오늘장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우선은 오늘 역시 1980포인트 기준선으로도 매수 관점에 대한 부분은 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ECB와 뭐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코스피는 2000포인트에 대한 구간대에서 쉽사리 올라가지도 못하고 떨어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번 층 고르기가 언제까지 진행될 수 있을지는 좀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제 뭐 스페인, 뭐 2013년도부터에 대한 예산안과 경제개혁안,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 공개한 이후에 구제금융에 대한 이제 초읽기가 좀 들어갈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결국에는 모든 투자 주체들이 섣불리 투자에 나설 수도 또 주식 비중을 또 줄이기도 혹은 또 늘리기도 좀 어려운 구간이다라고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뭐 많은 증권 전문가 쪽들도 마찬가지지만 조정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도 보여진다. 결국에는 전망이 불투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넘쳐나는 점을 일단 우리가 놓고 보았을 때에는 지금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계속해서 계속 나타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이번 주는 1980포인트와 2050포인트에 대한 밴드권은 일단 깨질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것이고요. 오히려 1980포인트를 이탈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면 오히려 시장에 대한 어떤 이제 하나에 대한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지수가 밑으로 쏟기보다는 하단에 있는 저가 매수세에 또 새로운 유입으로 인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상단에 대한 밴드권까지도 일단 돌파가 가능할 것이라고 일단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장은 전략 후강에 대한 장이 나오면은 우리나라 우리 코스피 증시에는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증권과 건설, 철강 이 세 가지의 업종의 흐름에 좀 주의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전체적으로는 뭐 증권과 건설 쪽이 제일 탄력적인 상승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전히 1980포인트에 대한 기준선, 저점 매수에 대한 그 관점으로 보신다면은 여전히 우리 시장은 우호적인 상승의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망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초가 베팅할 수 있는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시초가 베팅 종목은 좀 삼진 L&D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 베팅 승부주로 해서 시가 베팅으로 이어지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초보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쉽게 대응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 보여지고요. 워낙에 전일 금요일 날 상한가의 흐름을 만들어 놓고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좀 변동성은 좀 있을 종목이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지금 뭐 주봉 차트를 보던 간에 전체적인 이 박스권에 대한 트렌드를 지난주 이제 그 추세선 구간대에서는 이제 돌파를 하고 윗구간대가 이제 오픈이 되어졌다라고 일단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비중 10% 이내에 대해서 접근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그 금요일 날에 이제 시세가 강하게 이제 분출됐던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이제 새로운 테마가 하나 불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이런 그 신테마로 일단은 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적정 매수 주가를 잡는다면 지금 현재 주가 대비로 좀 상당히 괴리가 좀 벌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초가에 대한 베팅은 가능하지만 적정 매수 주가는 3,050원 수준에서는 접근을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도 우리가 수익 쉐어를 한번 수익 공략을 한다면은 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좀 밴드권이 넓습니다. 그래서 2,850원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오히려 지금 상승 신테마에 대한 상승 탄력과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탄력 추세에 대한 탄력을 받아서 3,500원까지에 대한 목표가를 제시를 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오늘 삼진 L&D 시초가 베팅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나종호 전무위원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장 수급 특징주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이라이콤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예, 이라이콤은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에 들어가는 백라이트 유닛을 제조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국내 백라이트 유닛 시장이 46% 정도 차지하면서 국내 1위 그리고 글로벌 3위 업체로서 뭐 현재 애플이나 삼성전자 등과 같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반기에 또 이런 고객사들의 신규 제품이
대거 출시가 되면서 그거에 따른 뭐 실적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애플 아이폰 5에 대한 기대가 좀 크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애플 아이폰 5가 곧 국내에도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기존의 아이폰 시리즈와 같은 LCD를 채택하는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면서 뭐 동사의 경우 LG 디스플레이를 통해 애플에 이런 백라이트 유닛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경우도 보급형 제품으로 LCD 채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보급용 스마트폰에 대한 백라이트 유닛 공급에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중저가 이런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동사의 백라이트 유닛 사업도 성장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수급 동향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동향을 보시면 그동안 외국인이 조금 꾸준하게 매수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를 어느 정도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최근 며칠 전부터 해서 계속해서 기관계에서 매수세가 붙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여러 기관계에서 동시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아무래도 아이폰5가 곧 국내 출시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 뭐 미리 메이저들의 수급이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수급적인 부분은 상당히 양호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 꾸준한 상승 추세를 길게 봐도 꾸준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9월 초에 들어서 다시 한번 조정을 보여주고 재차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 기간에 매수세가 붙어주면서 이런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또 이런 상승 파동 중에서는 이렇게 1차 상승하고 조정을 받은 후에 상승하게 된다면 앞서 상승보다는 높은 상승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에 가담해보다 좋은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16,400원에서 16,800원 정도로 보시고 손절가는 약 한 15,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약 한 18,000원 정도로 보시고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라이콤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다 알찬 내용으로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